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영암에 들어섭니다. 1년에 3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용량으로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해발 498m의 영암 금정면 활성산. 과거 목장으로 쓰였던 초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첫삽을 떴습니다. 2020년까지 1,500억을 들이는 영암 태양광 발전소는 100메가와트급으로 1년에 3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을 위해 170억에 달하는 태양광 기자재 생산을 영암 대불산단에서 공급받고 발전시설 일부는 주민 소득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적합한 단지지만 단지니 나주로 옴으로써 또 우리 같은 이런 운영회사하고 그런 회사 융합이 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될 걸 확신합니다. 영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통해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24.4%로 전국 1위, 풍력은 14.1%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발전소 건립을 정부와 기업, 지자체의 상생 모델로 꼽으면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에너지 융복합 벨트 조성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주어지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환경훼손과 주민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